알면 알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경매를 통해 원하시는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법원에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입찰 법정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천자봉프로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경매계의 살아있는 저설, 우리 천자봉프로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봉프로입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가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법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 입찰하는데 저희가 또 필요한 장소, 입찰 법정이라고 정확한 용어로는. 네네. 그 입찰 법정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에는 입찰 법정이라고 안 했고 우리가 경매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경매 법정. 네. 그래서 이제 93년도 이전, 즉 92년도까지는 경매 법정. 즉 경매는 경쟁에서 매각한다. 서로 손을 들면서 경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아. 자, 예를 들자면은 강남구 압구정동 땡땡 아파트 입찰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최저 매각 가격 4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4억 5천에 입찰하실 분 하면은 어떤 분이 손을 들고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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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분은 4억 5천 하면은 4억 5천 만 원. 아, 만 원, 만 원 단위도. 만 원. 네. 또 어떤 분은 4억 5천 2만 원.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호가제. 아, 어느 때는 이렇게 되면은 뭐 점심도 못 먹을 때도 있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어떤 진행하는 담당 집행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더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최소 단위를 아예 정해주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 시장, 뭐 하다못해 그 수산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렇게 경매 참여하듯이, 거기 경매입니다. 아, 그걸 바로 경쟁에서 매각한다, 서로 경쟁한다. 그래서 이제 93년도부터는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말하는 입찰제, 즉 아무도 모르는 입찰 법정 내에 입찰표 쓰는 곳에서 자기만이 아는 숫자를 적어 가지고 밀봉해서 딱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이후에 개찰하는 그게 이제 입찰제.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경매 법정이라 안 하고 입찰 법정이다. 정확한 용어는 경매 법정이 아니라 입찰 법정이라는 점 네. 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호가제에서 이게 입찰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호가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CCTV가 없을 때고 인터넷상에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들고 하는 호가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남을 어식하는 혹시나 아니 내가 입찰을 하는데 저분이 왜 입찰을 하지 하는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 약간 좀 압력 같은 게 좀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약간의 우 몰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자화지간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 투표도 다 비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법원이라는 곳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안이 된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마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보니까 이렇게 또 입찰 봉투가 있습니다. 입찰 봉투를 이렇게 또 준비해 오셨는데 근데 이 입찰 대봉투가 이게 교체가 된 대봉투라고 하는데요. 이전의 입찰 대봉투랑 지금의 입찰 봉투와 어떤 또 차이가 있었나요? 전에 입찰 봉투는 화면에 보이는 자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뒤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네네. 근데 전에는 이 앞에 번호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그 물건 사건 번호를 담당자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2018 타경 15,000. 네. 그러면 2018 타경 15,000은 서울에 있는 어느 물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또 특히 또 그 물건 중에서 그날 입찰하는 물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에 끄는 특이한 물건들은
그 번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저 그거는 번호를 적고 들어오면은 일단은 입찰은 어느 누구도 이 번호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민인인들이 이 번호를 남들이 보면 안 되는데 왜 이 번호를 보냐고. 근데 인쇄는 그 당시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번호가 한 2005년도 정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번호가 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뒤쪽에 물건 번호를 쓸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이 물건 번호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또 앞에 보면은 매수 신청인이 직접 이곳을 스테플러로 찍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직접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하는 그분들은 앞에서 신분증하고 자기 입찰자 요 이름만 네네네. 요 이름만 본인이 맞는 것이고 번호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번호를 안 적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찍어라. 그리고 또 여기도 무슨 말이 있잖아요. 타인이 이 번호를 볼 수 없도록 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네, 타인이 사건 번호를 볼 수 없도록 위 접는 선을 접어서 스테플러로 봉하여 제출하십시오라고 네,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대기업 면접 중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 얼굴 보지 않고 하듯이 맞습니다. 그럼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럴 공정성을 수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입찰 법정도요 시대에 따른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입찰 법정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약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입찰 법정은 50대, 60대 은퇴자 자 그런 분들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복도방 경매 월세 위주로 막 이런 식으로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이전에는요 약간의 경매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경매 물건은 망한 사람 집이 망해서 나온다. 즉 저거 사면은 재수 없다. 아닙니다. 정말로 네.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약간 나이 부정 탄다 이런 의미로 부정 탄다. 근데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000년대부터는 약간의 그 은퇴자들이 하다가 뭐 2010년 막 이렇게 아파트 빌라 아마 무피 투자를 유행하면서 이제 경매가 대중화가 됐어요. 2000년 이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되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용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이제 대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 법정에서 갑자기 30대 40대가 보여요. 뭐 20년 이후부터는 거의 20대, 30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경매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악용사로도 보이고 지금은 복도방 경매가 아닌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뭐 2층 주택을 사가지고 꼬마 빌딩을 짓는다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재테크 수익성 있는 물건 네네. 이런 물건을 우리 입찰법정에 찾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 입찰법정에서도 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입찰법정도 하나의 법정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엄숙했어요. 감히 핸드폰 소리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자 쓰면 안 돼요.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외투도 벗어야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 모자 벗으십시오 하면 다 벗고 그랬습니다. 그게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인 건가요? 아니면 이 법정은 입찰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인적 사정도 맞아야 되고 신분 확인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법정에도 재판하는 법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들어갈 때 몸을 수색이라 할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법정 네네. 들어갔을 때 이상한 도구 못 들어가겠고 앞에서 다 하듯이 입찰 법정도 법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채무자라든지 채권자 뭐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몸 수색은 못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자 쓰고 네. 핸드폰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 나온 기분 같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또 경매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매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누구나 다 입찰을 오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고
또 경매에 대한 이론의 실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누가 1등이 됐는데 어? 보증금을 안 냈어요. 네. 아니 당신이 1등이 됐는데 왜 보증금을 없냐고 하니까 아 지금 은행에서 찾으러 가겠다고. 네. 또는 이체해 주겠다. 또는 1등이 됐는데 그 수표가 부정 수표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보니까 뭐 수표 50장을 낙찰자한테 이렇게 이설을 시켰는데 그게 뭐 단독 입찰해서 무효표를 만들려고 한 장을 숨겼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돌이켜 보면은 아마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보증금을 수표로 가져오면은 수표장마다 뒤에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설을 본인이 해와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1등 되고 난 뒤에는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설을 할 수도 있으나 직원들이 이설을 하게 되면은 다음 사건 진행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거죠. 이설 좀 하십시오. 저쪽에 있는 저 칸막이에서 이설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설을 다 했다고 가져왔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50장이었는데 49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우리가 준 그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9장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끝내는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끝내는 무효가 됐고 약간의 조금 조사가 들어갔고 그런데 나중에 그 조사를 함으로써 본인이 실토를 하게 돼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1등한 분이 네네. 그 입찰 법정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입찰 법정에서 입찰을 하고 보통 1시간 10분에서 한 30분 뒤에 개찰을 하거든요. 네네. 개찰할 때는 이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등자가 입찰을 했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1등이 맞다면 최고가 입찰자 최고의 금액을 적었고 또 그 금액만큼 보증금도 들어와 있고 또 입찰표 작성에 하자가 없다면은 그분이 개찰할 때 없더라도 1등은 맞습니다. 1등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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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등을 했는데 담당자가 무효 선언을 해서 2등한 사람을 1등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네네. 우리가 보면 입찰표 작성할 때 이 숫자가 누가 알아보기 힘든 숫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뭐 3자인지 8자인지 6자인지 애매모호한 숫자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분이 고의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4자인지 9자인지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이 그 7 있잖아요. 7. 네. 7자를 적을 때 기역자에다가 중간에 딱 하나 끊는. 맞아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7자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좀도 있고 이랬는데 자반 숫자가 애매모호했을 때는 무효로 처리하는데 아마 무효가 처리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하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찰법정에서 이의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1등이 된 사람. 아.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 아, 그렇죠. 네네네. 두 번째, 보증금을 찾아가지 말 거. 아,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군요. 무효처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찾아갈 수는 있는데 찾아가면은 무효는 될 수 있으나 혹시나 심사해가지고 아 맞다 무효는 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1등은 안 된다는 거지. 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집을 갖다가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네네. 보증금 안 내고 내가 나중에 잔금 때 다 내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너가 이 경매물을 샀으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증금을 찾아가 빌면은 경매 자체가 무효는 될 수는 있지만 너는 1등으로 안 된다. 그래서 1등이 되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보증금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7억짜리 물건을 70억에 입찰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7억짜리가 70억으로 적은 사람도 있고 네네.
잘못 적어서? 예, 예. 1억 5천짜리를 1,500 적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우리 그 입찰표를 보면은 맨 끝이 1,000억 단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그 자기가 적는 그 칸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뒤에 공을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약간의 그 백내장이라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막 잘못 적어가지고 앞에 7억 쪽으로 적어야 되는데 75억을 적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못 적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법정에서 오래 근무한 저로서는 가끔 가다 보면은 저 75억이 고의로 적은지 않았을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집이 너무 아깝다. 팔리면 안 되는데. 시간을 벌려고 수작을 부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75억을 적었으면 일단은 75억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네네네. 돈을 안 내면은 그동안 시간을 벌었고, 또 재매각을 하고, 재매각할 동안 또 시간도 벌고, 네네. 막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건의 경매가 신청했던 그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경매가 취하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냈던 보증금은 다 찾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고수분들도 이 입찰표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자, 무효 처리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그 입찰법정에서 진행하는 법은 특정한 민사집행법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민사집행 규칙 또는 부동산 처리 지침, 이렇게 하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침, 예규, 이런 것은 자주 바뀌거든요. 개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수라 하면은 자칭 경매 법정에 오래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뭐, 법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아침 되면은 매각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뭐, 입찰표는 어떻게 적어야 되고, 저거 다 안다고 아예 안 들어요. 그 법대 그 입찰법정 근처에 있는 뭐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인생을 논하고 그런데 바뀐 부동산 처리 지침이라든지 이거를 갖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뀐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찰표의 대리인과 위임장의 대리인을 두 번 적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부터는 23년 7월부터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즉 등기 증명서는 사고는 안 됩니다. 원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제출한 사건은 이제 보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면 넣을 때 한 번 더 충분히 보시고 네네. 넣고 난 뒤에는 보완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방송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다 보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데 이제는 보완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변호사 선임에도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저 일반 옛날, 그래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네. 법등에 딱 앉아가지고 설명을 잘 들어요. 네. 오히려 초심자들이 더 말을 잘 듣고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보안 얘기하셔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입찰법정에서 내 정보가 새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찰함에 입찰표를 작성할 때 네네. 분명히 입찰 법정 내에는 입찰표를 적을 수 있는 칸막이가 있어요. 거기는 컷앤더 치즈가 있고 그리고 집게하고 도장하고 다 있어요. 볼펜하고. 그런데 일부 우리 이 입찰자들은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입찰 법정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옆에 있는 책상 옆에서 민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데서 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데서 입찰표를 쓰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건 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여요. 어. 그리고 구내식당에 갔어. 네. 구내식당에 차를 마시면서 구내식당에서 시간을 벌면서 잡담을 나눠요. 우리 이 사건 얼마 적을까 다 들려요. 거기서 또 자기 정보가 유출돼요. 또 세 번째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입찰 봉투. 네네. 아까 보니까 봉투에 낙찰 매수인이 입찰자가 직접 집게를
타인이 보아스는 아니 된다. 네, 여기 그래서, 타인이 사건 번호를 볼 수 없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찍기를 안 찍고 와요. 아. 찍기를 찍고 와야 되는데. 스테플러로 안 찍고. 그래서 등부가 다 거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이 번호 적었는가 안 적었는가 확인하시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번호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아까 같이 그 칸막이 가가지고 남이 모르게. 투표할 때처럼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결국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시에 왜 개찰하기 도전에 나오려고 할까요? 아,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네. 공유자 우수 매수하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만 자기가 우수 매수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개찰도 하기 전에 금일 공유자 우수 매수 하실 분 나오십시오. 좀 황당하거든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좀 개선이 안 되나 하는 또 그런 질문도 많이 와요. 네네. 근데 우리가 법에는 공유자 우수 매수 하시는 분들은 종결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공유자를 나오라 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또 저도 우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공유자 우수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누가 입찰자가 없으면 본인이 또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할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렇게 나오면은 보증금을 내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입찰법정에서 진행되는 집행관님들은 좀 잘못 진행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 하시는 분들을 대해서 오늘 진행 것을 알려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 준비된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네. 개찰하기 전 네. 공유자 우수 매수 하실 분 법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죠? 네네.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안 나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각기 종결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거든요. 네네. 그 사건 종결은 그 사건 다음 사건이 넘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2024 타경 15,000이다. 그럼 24 타경 15,000 입찰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일 누구누구가 이 사건 최후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종결합니다. 이 종결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사건이 진행하기 전인데도 굳이 나오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됐는데 지금 혹자는 아마 그 집행관님들에 대한 무슨 경매 수술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점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종결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청하고 매각을 종결을 선언하기까지만 하면 된다. 근데 굳이 사건이 진행도 안 했는데 공유자 우수 매수 하실 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특정 사건에 그 사건의 공유자다. 그러면은 남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살랐고 입찰할 때 그때 그 사건 할 때 나가서 내가 공유자입니다. 이러면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서 사겠다면 그 가격에 사야 돼요. 유찰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유찰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그렇게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입찰을 하려면 사실 시간을 내서 법원에, 입찰 법정에 또 직접 가야 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입찰 시에는 꼭 법원에, 입찰 법정에 꼭 방문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법원의 입찰은 기일 입찰입니다. 네. 기일 입찰은 그날 입찰이 1등에 정해지고 떨어지면 그날 보증 다 주는 겁니다. 그날에 다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매는 기간 입찰입니다. 기간. 기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며칠간 두고 전자로 입찰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에서 휴가를 내고 네. 아침 일찍 새벽차를 타고 입찰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오고 법정에 딱 보니까 마이크로 방송합니다.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은 변경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취하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되면은 국가자나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나 전부 다 손해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손해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얘가 우리 이분이 만약에 휴가를 안 냈으면은 자기가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일을 함으로써 그 회사와 국가는 이익이죠. 근데 또 이 사람은 시간을 내가지고 또 자기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취소 변경되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법원도 기간 이체를 해야 된다. 한때는 하려고 작업도 했어요. 네. 장비도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기일 입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2023. 모든 것이 뭐 인공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건축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설계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첨단으로 달리고 있는 이때 입찰을 꼭 와야 된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원주라 하면은 네. 경상도 전라도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시켜서 대리 입찰을 한다. 대리 입찰을 하게 되면은 말은 좋지만 내 정보가 셉니다. 금액이. 맞아요, 맞아요. 일단 그 대리자가 먼저 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비밀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비밀 유출이. 네. 입찰 법정과 입찰제가 비밀 유출을 하기 위해서 네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입찰자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 기일 입찰을 고집하는 건지,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 기일 입찰을 안 하게 되면은 뭐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 수도 줄어들 수 있고 네. 거기에 맞는 직급, 직급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직급이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군인으로 치면은 계급, 계급의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계급들이 좀 아무래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막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집행관들의 그 경매 수술은 어디로 갈까? 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집을 사면은 공인중개사 중개비용 내요 안 내요? 내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는 순간 네네. 경매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게 배당할 때 집행비용에 경매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은 뭐 배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다 채무자 비용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 2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매각 대금이 2억이거든요. 네네. 2억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는데 그 집행비용은 경매를 신청했던 사람의 뭐 인지대, 뭐 송달로, 감정비, 현황 조사 비용, 그리고 경매 수수료. 그걸 뺀 나머지를 채무자 비용으로 갚으니까 채무자는 다 갚은 게 아니지요. 그 경매 수수료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방에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내가지고 오가지고 취소 변경되고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입찰을 하더라도 굳이 또 와서 기다려야 되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입찰법정에서 오래 몸담고 계셨던 우리 천자봉 프로 선생님 모시고 입찰법정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천자봉 프로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 소중한 네, 그런 정보 콘텐츠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